생명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에너지다. 그 영적 에너지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투병하시면서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내가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아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계란은, 여러분, 계란은 어떻게 병아리가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배웠으면, 이만큼 배웠으면, 이걸 대답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계란이 병아리가 돼요? 어떻게 한 개의 콩이 콩나무가 돼요? 자, 여러분, 살아있는 거하고, 살아있는 거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과 죽은 것. 죽은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안 썩어요. 살아있는 게 썩는 거 봤어요? 안 썩죠? 그러나, 아무리 살았을 때 안 썩어도, 일단 생명이 없어지면, 죽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썩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안 썩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을 때는 금방 썩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썩는다는 현상, 부패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 부패 현상은 우리 공기 중에 이 환경 속에 부패 박테리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패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번식을 하면 그때부터 부패 박테리아는 부패시키는 부패 물질을 생산해내요. 그래서 부패가 돼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그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할 수 없도록 억제하는 면역 물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나 생명이 없어져서 죽어버리면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할 수가 없어서 그냥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하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요. 자,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은 썩어 안 썩어? 안 썩는다. 생명이 나가면 죽으면 썩는다. 됐죠? 정리가 됐습니까?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겠어요. 계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다, 손으로. 계란은 살아. 괜찮아요,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분은 집에서 강의를 안 듣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계란은 살아있다라고 손 드신 분들은 계란은 안 썩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금방 살아있는 것을 안 썩는다고 캐놓고
그 썩는 계란을 왜요? 살아있다고 또 손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입으로 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그래요. 이게 교통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에 내가 계란은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란도 썩잖아. 그러면 계란은 살아있는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얘기를 해줘도 앞뒤가 맞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힘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일관성이 있는 생각, 그 일관성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앞뒤가 뭐예요? 딱 맞도록 생각할 때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관성이 없는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별로 감동을 못 해요. 그러면서도 맞는 말 같은데 감동이 없어. 아시겠죠? 그러나 일관성이 딱 있으면 아 그렇지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맞았어 박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 생각도 일관성이 없고 말하는 것도 사실상 뭐예요? 나는 일관성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얘기가 일관성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는 여러분에게 힘이 들어가야 돼.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가야만 여러분이 회복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에서 앞뒤가 딱 맞도록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맞다 맞다 맞다. 그래서 어저께 강의, 그저께 강의 모두 다 한 줄로 어떻게 일관성이 쫙 있게 돼 있어요. 자, 계란은 썩어요. 계란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란이 살아있는 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계란에다가 생명을 어떻게 줘야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안 주고 그냥 가만 놔두면 썩어요. 이제 아시겠죠? 왜 썩냐? 왜 안 썩냐? 그것은 그 계란 자체가 뭐 자기를 안 썩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뭐예요? 줄 때 죽었던 계란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란 것은 죽은 것을 어떻게 살리는 영적 에너지라고. 아시겠죠? 봄에 왜 싹이 나죠? 이제 기온을 보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완전히 봄이더라고요. 예, 낮 기온이 15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 그리고 이제 다시는 영하로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할까요? 예. 왜 꽃이 필까? 왜 겨울에는 꽃이 안 필까? 왜 싹이 안 나올까? 네, 온도가 너무 낮아요. 온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려요?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예, 온도가 올라가죠. 계란, 죽은 계란에 생명을 줘가지고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적당한 어느 정도 뭐예요? 온도가 필요해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란을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 왜 썩기 때문에? 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안 썩어요? 예, 네, 부패 박테리아가 온도가 너무 차니까 활동을 못해, 번식을 못했을 거예요. 네. 아,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온도가 맞으면 적어도 밤에는 영하로도 안 떨어지고, 낮에는 낮 기온이 이제 맞으면 그때 하나님이 기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생기를 보내면 왜 싹이 나죠? 싹은 뭐가 어떻게 돼야 싹이 나요? 싹 트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추우면 하나님이 거의 싹 트게 하는 유전자를 켤 수 있는 생명을 주시지를 뭐예요? 않기 때문에 싹이 안 트다가 싹 트요. 자, 콩도 하나님이 생명을 안 주면 그 콩이 썩을 수 있어요? 없어요? 썩죠. 콩도 썩어요. 그런데 자, 콩을 흙을 파고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줬다. 이거 딱 썩기 좋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흙 속에 묻고 물 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야지 사실은. 그런데 어떤 경우에 썩어요? 자, 여기 화분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 화분에 흙을 타고 콩을 심었어. 그리고 물을 주고 어떻게 하면 썩게? 햇빛 안 보면 썩어요. 그래서 햇빛이라는 것도 생명을 보내는 데 중요한 여건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화분에 딱 심어서 물 주고 캄캄한 벽장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절대로 싹이 안 나요. 왜 싹이 안 나요? 왜 싹이 안 나요? 생명이 안 오니까. 하나님 생명 안 줘요. 왜? 깜깜한데 햇볕도 없는데 싹 트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싹 트게 해봐야 뭔 살아.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왜 콩을 심어놓고 햇빛 있는데 잘 내놓으면 안 썩고 싹이 트고 캄캄한데 놔놓으면 뭐예요? 콩이 썩어버려? 그 이상하네. 캄캄한데 벽장 속에 넣어놔도 싹이 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해 죽겠어. 뭐를 모르니까 이상해 죽겠어요. 생명을 모르니까. 예. 생명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계란도 몇 도가 돼야 생명이 와요? 38도예요. 38도. 38도가 되기 전에는 생명 안 와요. 그러니까 38도가 되기 전에는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온이라고 하는 25도, 20도, 25도에서도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30도가 되었다. 그러면 더 빨리 썩죠. 그렇죠? 왜?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더 잘하니까. 그 30도에서 25도보다 30도 훨씬 빨리 썩죠. 그럼 33도가 되면 뭐예요? 더 빨리 썩죠. 36도가 되면 뭐예요? 후닥닥 썩어. 37도가 되면 눈 깜짝할 때 썩어. 38도가 되면 안 썩어. 안 썩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20도, 25도에서 썩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빨리 더 잘 썩는 계란이 38도가 되면 37도 때보다 어떻게 또 더 빨리 썩어야 되는데 38도 때부터는 안 썩어. 며칠을 안 썩는다고요? 21일을 안 썩어.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 일으키는 기적이야. 생명이 오면 안 썩어. 그러면서 병아리로 변해가. 그게 기적 아니요? 여러분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계란을 병아리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 생명이 여러분의 모든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죠. 그래서 야, 생명이 있구나. 이런 놀라운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의사도 그렇게 할 수 없어.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생명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유전자를 회복시켜가지고 세상에 그 계란, 그거를 병아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거를 어느 인간이, 어느 과학자가, 어느 의사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무슨 일이 생긴다? 놀라운 일이 생긴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뉴스타트 해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거는 현대의학에서 볼 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야. 문제는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일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즉 생명이 일으킬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뭐 설명할 수 없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거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우리 외갓집에 시골에 가서 그 암탉이 다 알을 품고 있다가 그 병아리가 나오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서 죽겠어. 그런데 아무도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지. 응? 여러분. 우리 외삼촌이 있었는데, 우리 외갓집에. 그 외삼촌은 공부를 워낙 잘하고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때 전국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전체 수석. 대단한 거죠. 그 서울의대에 들어가셨는데, 전체 수석. 그 외삼촌한테 물어보면, 뭐든지 다 알아. 그런데 무슨 대답은 못하게. 계란이 왜 병아리가 되냐 그럼 대답 못해요. 설명을 못해.
삼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응? 왜 삼촌은 모든 것을 다 알면서, 왜 이걸 모르냐? 그럼 삼촌도, 그건 삼촌도 알고 싶은데, 몰라요. 어. 왜 몰라요? 생명은, 생명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가 대신 희생당하고 우리를 구원한 거는, 그거는 조건적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는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에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를 않느냐, 그게 문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콩에 생명이 오면 싹이 난다. 나무에 겨우 내내 싹이 안 나던 나무에 지금 이제 싹이 이제 트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도 싹 트게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생명이 와서 켜주면 싹이 터요. 그러면 콩도 생명이 오면 싹이 터. 떡잎이 생기고 또 뭐 또 생겨요? 실 같은 뿌리가 나기 시작해. 네. 왜 뿌리가 나올 수 있을까?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전자가 어디 있어요, 콩에? 그 유전자들이 콩에 어디 있어? 네, 눈, 씨눈에 있어요, 씨눈. 그 씨눈 떼버리면 콩, 뭐, 다 썩어버려요. 그 씨눈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와요. 아시겠죠? 즉, 유전자가 있는 곳에라야 생명이 와요. 왜? 유전자 없는 곳에는 생명 와봐야 아무 소식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콩. 콩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씨눈이 있어. 요 씨눈을 탁 떼가지고요, 현미경으로 쫙 보면, 수많은 유전자들이 쫙 꽃 피우는 유전자, 열매 맺게 하는 유전자, 잎사귀 내는 유전자, 쫙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생명이 오면 유전자들이 착착착 켜집니다. 켜져가지고, 이제 그 뿌리로부터 뭐를 빨아들여요? 영양소를 빨아들여서 떡잎도 만들고, 줄기도 만들어서 올리고, 예. 네. 가지도 치고 잎사귀도 만들고. 그래서 요 작은 씨눈 안에 그 콩 한 알이 큰 콩나무가 되도록 하는 설계도가 딱 들어있다.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유전자들이 착착착착착 움직여. 네. 그래가지고 맨 첫 번째 켜지는 유전자는 뿌리 유전자. 뿌리 1번 유전자. 그 다음에 떡잎. 2번. 떡잎. 그 다음에 줄기. 3번. 네. 그 다음에 뭐 줄기나 가지나 비슷하죠. 여기서 이제 잎사귀 내는 4번 유전자.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네. 유전자 5번, 가지 내는 유전자가 4번이고, 이게
잎사귀가 5번이고 꽃 피우는 유전자 6번이고 꽃 피고 나면 뭐가 맺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요 순서대로. 그 열매 맺게 한 유전자가 7번.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생명이 와서 순서대로 켜야 돼. 그렇죠? 그 순서는 공이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생명이 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암으로부터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아, 모든 것은 무엇이 알아서 하는구나? 생명이 알아서 하는구나. 네. 생명이 알아서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무조건적 사랑만 뭐예요? 알아가면 생명이 와서 그 생명이 내 유전자를 그 순서대로 회복시켜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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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계란을요, 계란을 딱 부화를 시켜 38도로 딱 올려놓으면 곧 한 24시간 안에 계란 노른자의 그 표면에 조그만 빨간 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냥 너무 작은 점, 빨간 점만 생겨. 그런데 요게 시간이 또 지나면은 빨간 점이 조금씩 커지면서 요게 어떻게 해? 팍딱, 팍딱. 요게 뭐예요? 에, 참, 눈꽃만한 심장이야. 네? 그게 팍딱, 팍딱 뛰어. 팍딱, 팍딱, 심장이 팍딱, 팍딱 뛰려면 뭐가 흘러야 돼? 전기가 흘러야 돼. 전기. 그 전기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 계란 안에 흰자의 노른자의 거기에 다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그 영양소에서 전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심장으로부터 그 조그만 점으로부터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 모세혈관이 조금씩 조금씩 뻗어나. 그것은 혈관 만드는, 그러니까 심장 만드는 유전자가 생명에 와서 켜주면 심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 만드는 유전자를 켜주면 혈관이 쫙 생기고 그래가지고 병아리 간도 생기고 이래서 쫙 관에 병아리가 한 마리 생기는 거예요. 왜 38도라야만 될까? 그거는 닭들의 정상적 체온입니다. 체온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소 안에 있는 병아리들은 빨가벗은 병아리들이야. 털도 없어. 깃털도 안 났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38도를 엄마 암탉이 유지해줘야 되니까, 자기 체온으로. 그래 생명이 와요. 뭐 엄마 암탉이 없으면 어떻게? 부화기를 38도로 고정시켜 놓으면 돼요. 자,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적절한 기본 여건이 마련이 되면 생명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충분히 잘 받기 위하여 뭐를 갖춰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기본 여건을 지금 갖춰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이거 하는 것이 뉴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뉴스타트에 와가지고 좋은 거 먹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좋은 거 먹고 낫는 거 아니야. 무슨 특별한 운동해서 먹고 낫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기본 여건에 속하는 것이 건강식이다 이 말이야. 막 삼겹살 때려 먹고 술 들어가고 이랬으면 생명이 잘 올 수가 있는 좋은 여건이 뭐예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건강을 망칠 수가 있다 이거죠. 왜? 기본 여건을 내가 살아가면서 막 망가뜨리니까. 그래서 운동도 적당한 운동도 기본 여건의 하나.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도 기본 여건의 하나. 여러분.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뭐예요? 웃는 것도 기본 여건의 하나라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여기 간증하시던 아가씨, 예, 신미정 씨, 여러분, 이분은 본래 그렇게 잘 웃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어떤 사람이었게? 새침뜨기. 아, 근데 암 걸려가지고, 그렇죠? 병 들어가지고 뭐 하하하하 다 해보실래요? 이래서 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야 돼. 자,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 크게 더 크게 이래서 한다. 그렇죠? 하하하하하 네. 이 이상구도 절대로 그렇게 싱겁게 웃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네. 저는 본래 심각한 타입이었어. 뭐든지 심각하게 생각해. 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심각한 모습이 매력적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심각하게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게 저의 최고의 목표였어. 그래서 옛날에 상구야 너는 커서 모델래 그러면 철학자 된다고 그랬다고요. 심각한 거 하고. 근데 심각한 철학자는 알고 보니까 그건 가짜 철학자야. 진짜 철학자는 어떤 거예요? 뉴스타트 철학자가 잘 웃는 철학자가 진짜 철학자예요. 아시겠죠? 박수. 사람이 좀 싱거워야 돼. 제가 아는 괜찮은 여성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유방암 말기야. 말기인데, 이분은 모든 것이 절대로 안 싱거워. 모든 것이, 심미정 씨처럼 딱딱. 요건 요렇게 돼서, 요렇게 돼야 되고, 요렇게, 요렇게 돼야 돼.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냥 저는 말 잘하는 여자들한테는 좀 질려요. 왜냐하면 우리 둘째 딸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어릴 때도 따지고 들어오면 제가 두 손 들어야 돼. 아 얘를 키우는데 제가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결국 얘는 뭐가 됐냐면 얘는 검사가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너는 검사되면 참 잘 되겠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검사가 안 되고 앵커가 됐어요. 예. 네. 그래서 LA에 있는 큰 텔레비전 방송국에 저녁에 하는 메인 앵커예요. 그런데 워낙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대화하면 따지면 제가 져요. 근데 이제 그 딸,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전 살았다 싶었는데. 또 결혼을 해보니까 이 여자도 우리 둘째 딸만큼 말을 잘해! 말도 안 되는 거를 우기고 따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제가 말을 못할 정도로 우기는지 놀라워요. 어. 오늘 아침에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강의를 아침에 15분 전에 딱 시작하자고 했거든. 그런데 지 마음대로 하잖아. 제가 그냥 꼬리 쫙 내리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철학 중에 최고의 철학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을 떠난 철학은 아무짝에도 쓸 데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워낙 심각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요. 근데 주로 심각할 때는 주로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심각할수록 부정적이에요. 저는 워낙 심각한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다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 그래서 인생이란 것이 뭐냐? 심각하게 생각해봤어. 심각하게. 내가 왜 어떻게 태어났지? 심각하게 따져보니까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거야. 뭐 계획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야. 뭐 어느 날 밤 그게 뭐 낮일 수도 있지만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뭐 어떻게 후닥닥 하다가 보니까 이게 생긴 거야. 심각하게 생긴 생각하면 이거 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런 걸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우연이야. 그 우연히 태어난 거구나. 태어나서 지금 하는 게 뭐냐? 공부하고 일하고 새 빠지도록 일해야 살아갈 수 있고 그 일하고 싸고 먹고 자고 새 빠지게 일하고 피곤하고 이러다가 병들고 나이 들고 그래서 뭐 한 70, 80년 살다가 가는 거야.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결론이 나오더라고. 그렇다면 뭐 80살이 돼서 죽거나 60살이 돼서 죽거나 50살이 돼서 죽거나 지금 죽거나 뭐예요? 마찬가지야. 그러면 지금 죽자. 그래서 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요. 왜? 네. 그렇게 심각하면 점점 불행해져. 아시겠죠? 심각하면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왜 심각한 생각을 시작하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서울 오기 전 부산서 살았단 말이에요. 부산에 있을 때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
이제 부산 있을 때는 이제 제가 경남 고등학교라는 그 참 공부 잘하는 전국에서 뭐 경기 고등학교, 서울 고등학교 빼고 셋째, 넷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런 인류 부산에서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서는 뭐예요? 최고예요. 그 제가 돌이켜 보니까 나는 최고다라는 기분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한 심각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최고 고등학교에서 참 대한민국에서 의과대학으로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었단 말이야. 그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은 학생들의 수가 다섯 명인가 밖에 안 돼. 전 부산에. 전 부산에. 그때 이제 시험에 붙어 놓고, 이야, 살만 나더라고요. 그 이제 사람들이 다 묻잖아요. 야, 상구야, 너는 어느 대학 가냐? 그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때는 세브란스라고 그랬어요. 세브란스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야, 세브란스를 가냐? 와, 좋겠네. 그러면 막. 기분 좋아 죽겠어. 그래서 그때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물어볼 때가 기분 제일 좋아. 그런데 물어볼 만한데도 안 물어볼 때가 제일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무슨 맛이에요? 잘난 맛이야. 그 잘난 맛이 행복의 유일한 이유야. 예. 네. 제가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잘난 맛.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서는 잘났지. 잘났지. 그래서 막, 그때는 막, 세브란스 붙고 나서 탁 시내를 댕기는데 막, 모든 여학생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살맛나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왔다고. 그때는 부산과 서울의 차이가 엄청났어요. 부산은 그냥 시골이야, 그때만 해도. 근데 턱 와보니까, 아, 이 경기고등학교에서는 세브란스에 뭐 서른 몇 명이 온 거야. 우리는 네 명밖에 안 돼. 야코 뭐야, 기가 팍 죽었어. 야. 부산은 역시 부산이 그만큼 수준이 낮았고 시골인 줄은 미처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쭉 무슨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야, 내가 뭐 그렇게 잘난 게 아니야. 보니까 이 공부들도 잘하고 머리들도 좋고 얘기하는데 수준이 나보다 높아. 와, 그때부터 잘난, 내가 별로 잘난 것도 아니구나 싶으면서 그때부터 심각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언제 결정적으로 심각한 철학자가 되어버렸냐 하면, 경기 나온 이제 우리 동급생인데, 제가 그때 참 이 클래식 음악을 아주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중에 이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그 경기 출신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음악 이야기
친구가 나와가지고 아 서로 가까워졌어. 그런데 이 친구가 하루는 우리 집에 놀러 갈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자 해서 갔더니 그때는요 부잣집들은 다 축대 위에 있었어. 축대. 네. 그래서 이렇게 계단으로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면 대문이 나오고 그래서. 아, 그 축대 위에 집이 있는 거야. 뭐, 와. 그 이제 계단 쫙 올라가니까, 아, 초인종 있어. 딱 눌러서 띠링 하니까, 도련님 오셨어요. 그리고 이쁜 아가씨가 쫓아 나와서 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부산서는 그런 거 없어. 대문이란 것도 잘 없었고. 초인종은 그때는 진짜 부잣집에만 있었어요. 아, 그런데 턱 대문 열고 턱 들어가니까 세상에 정원이란 게 있더라고, 정원. 부산에 그 당시 우리 집에는 정원이 아니고 텃밭이었다고. 와, 그러니까 연못이 조그만 게 있고 그 안에 큰 붕어가 있고. 야, 이거는 천국이야. 우리 집하고는 뭐예요? 천지, 하늘과 땅 차이. 와, 와. 탁 들어가니까 현관이 나오고, 그 이제 탁 보니까 응접실이 나오고. 우리 집은, 부산에 우리 집은 방 두 칸밖에 없었어. 근데 이건 막 응접실이, 큰 응접실이 나오고. 그 당시는 소파라고 그러지 않고 응접 세트라고 불렀어요. 그 응접 세트가 탁. 거기 이제 앉으래요. 와, 의리. 근데 제가 진짜 기가 죽은 거는 피아노가 있는 거야, 피아노가. 부산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도 풍금 정도 있었지. 피아노 힘들었어요. 피아노가. 그 친구가 이제 다 나오더니, 야, 너 피아노 치냐? 그랬더니, 조금 치지. 우와. 한 곡 쳐줄까?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쳐봐. 쫙 치는데, 그때부터 제가, 살맛이 싹 사라지더라고. 이 자식은 하나도 잘난 게 뭐예요? 없어. 피아노도 못 쳐. 우리 집엔 피아노도 없을 뿐더러 피아노도 칠 줄도 모르고. 와, 그 집 갔다 와서부터 제가 엄청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왜 사람은 왜 사냐? 그래서 철학자가 되었다고. 그 나온 결론이 뭐예요? 뭐 산다는 게 뭐냐? 지가 아무리 부자로 피아노도 칠 줄 알고 그래도 결국 산다는 건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뭐예요?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건 다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해야 제가 좀 살맛이 덜 떨어지더라고. 지난해나 뭐예요? 똑같이. 라고 생각하고 싶어. 그러다가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아, 먹고 자고 싸고 그러고 하다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라면, 그게 인생이라면, 끝까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네. 그래서, 제가 결국 끝까지, 끝에 가서 내린 결론이, 아하, 똑똑한 사람은, 현명한 인간은 이 인생의 허무함을 빨리 깨닫고 빨리 죽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그때 이제 제가 철학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독일의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 보니까 막,
이 사람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아멘이야. 그런데 이 니체란 철학자도 결국은 뭐예요? 빨리 죽어버렸어. 자살해버렸어. 그러니까 역시 니체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인생은 살아가야 될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결론에 빨리 도달하는구나. 이 바보 멍텅구리들이 그 결론에 늦게 도달해서 안 죽는구나. 오랫동안 사는구나. 그러니까 나같이 뭐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빨리 끝내는 것이 그게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딱 결정을 딱 마음을 먹고 나서 딱 둘러보니까 온 연세대학생들이 전부 바보 같아.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내가 뭐요? 제일 똑똑해. 그 옛날에는 부산에서는 세브란스 붙어가지고 똑똑했는데, 이제는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죽을수록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죽자. 그 결심을 딱 했어.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응. 그래서 이제 죽는데 시시하게 죽고 죽기가 싫어. 어. 상구가 죽었대. 아니 왜 어디서 어떻게 이럴 때 좀 얘기거리가 충분히 있게 죽어야 돼. 그, 이제, 같은 동기들이, 뭐요? 야, 그 새끼 멋있게 죽었다. 그런 말이 나오도록 죽어야 되겠다. 참, 사람이 웃기죠, 그렇죠? 응. 자, 그래가지고, 아무 데서나 시시하게 죽으면 안 돼. 네. 그래서, 멋진 데 가가지고, 멋지게 죽으면, 우리 동기들이 나를 많이 따를 것 같아. 나도 상구처럼 그렇게 죽을 거야.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곳을,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어때요? 요즘은 다 곳곳에 이쁘게 해놔가지고 참 멋있는 데가 많은데, 그때는 막 다 너무 막 이 황폐해서 뭐 꾸민 곳도 없고. 근데 그나마 야, 여기 같으면 내가 가서 죽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한 곳이 양양 낙산사 의상대야. 보니까 절벽이 있고 팔각정이 있고 소나무가 이런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그 동해바다 떨어져 죽으면 야, 상구 그 자식 멋지게 죽었다. 응. 그런 말을 듣고 싶더라고. 죽어도 그런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응?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때부터 죽기로 결심을 딱 하고부터는, 여러분, 이발 안에,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중 목욕탕에 가야 돼. 목욕 안 해. 운동화 절대 바로 안 신어. 접어서. 그래가지고 이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저한테 별명이 붙었어. 베토벤, 뭐 철학자. 아마 그때 제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났을 겁니다. 참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알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네? 참 불효 자식 노릇을 많이 했어. 죽는데 죽는 게 똑똑한 그래. 그래가지고 하다가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때는 서울서 뭐 영동 고속도로 이런 거 없었으니까. 아마 요즘처럼 이렇게 고속도로 잘 되고 그러면 제가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때는 대관령 꼬불꼬불 990 고개를 털어가지고 뭐 원래는 한 12시간씩 걸리고 버스도 뭐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럼 학생이 버스비가 있나? 그래서 이제 용돈 아끼고 아끼고 해가지고 버스비가 마련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일요일이면 이제 강원도 양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납땐데 이제 월요일 되고 화요일이 됐는데 독감에 걸렸어. 열이 펄펄 나고 막 온 몸이 쑤시고 죽겠는 거야. 아 그런데 본래 죽을라는 놈이 죽겠으면 좋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죽겠으니까 죽을까봐 겁나더라고. 내가 나를 보니까 웃기는 거야. 너 죽는다며? 그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죽고 싶어. 그때 제가 깊은 것을 깨달았어. 아, 인간의 생각이란 게 이게 희한하구나. 나는 안 죽고 싶을 줄을 몰랐어. 응. 내가 살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전적으로 이 인생은 살 가치가 없으니까, 뭐요? 죽는 것이 옳다라고 그걸 내가 100% 믿는 줄로 알았어. 그런데 독감에 딱 걸리고 보니까 뭐요? 내가 살고 싶은 구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상구, 왜 살고 싶어? 인생은 허무하다며 죽어야 된다며. 맞아. 그런데 왜 살고 싶어?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살고 싶어. 아, 내 생각이란 걸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살고 싶다는 이 생각, 이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은 내 생각이 뭐예요? 아니야, 내 생각은 무슨 생각밖에 없어? 죽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어. 무조건 살아야 되겠어. 이거는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그때 하나님 웃긴다고 절대로 안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학생들은 맨날 제가 구박하고 예. 비하하고 예, 그랬는데 내가 도대체 나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죽는 것이 이게 가장 현명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살고 싶어 하면 대답을 못 하겠어. 근데 하여튼 뭐예요? 살고 싶어. 분명해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지금 왜 살고 싶은,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있냐? 그러면 없어, 나한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살고 싶어. 이게 뭐냐, 이거야? 이건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 내 마음이 아니었죠. 내 마음은 죽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었어. 자. 여러분, 죽고 싶다는 마음은 누가 넣어줬을까? 악령이에요. 나는 그 악령을 철저히 믿었어. 와, 인생은 허무하잖아. 뭐, 저 자식은 피아노도 있고 말이야. 어?
뭐 정원도 있고 말이야. 근데 내가 뭐 이래가지고 뭘. 근데 뭐 아무리 뭐 집도 좋고 돈도 많고 피아노도 있고 해봐야 결국 인생은 뭐예요? 아무한 거야. 라는 결론을 내가 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먼저 죽는 놈이 똑똑한 놈이야. 그래야 뭐예요? 내 자존심이 살지. 왜? 나 피아노 없어도 너보다 빨리 죽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더 뭐예요? 이 수준이 높다고. 그래서 내 자존심을 살리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자존심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악령입니다. 박수! 아시겠죠?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 그러니까, 불안스 가냐? 네. 황홀한 거야. 그 자존심. 사람들이, 이야! 이상한 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3일 동안 시큰 앓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 내가 살고 싶은 게 아닌데, 누군가가 나에게 살고 싶은 마음을 넣어준 거거든.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살아야 살고 싶다는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야. 자, 죽고 싶다는 마음은 악령이 넣어줬다면, 살고 싶다는 것은 누가 넣어줬게? 그게 생명의 하나님이 넣어준 거야. 상구야, 살아라.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나 저는 그때 하나님을 안 믿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넣어줬다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이것이 어디서 온 생각인지 알아는 보고 그때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이 뭐게? 자살 일단 보류. 일단 보류. 내가 이것을 알아보고 왜 나는 이유도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까? 도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데 그 나를 내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 그래서 그걸 알아보고 별거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면 자살을 그때 가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자살 보류하고 일단은 잘 살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좋은 의사가 돼가지고 잘 살면서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술도 열심히 먹고 막 그때부터는 막 그래서 참 술 많이 먹었어요. 그 살이야. 그리고 이제 미국 의사 시험에도 붙어가지고 미국 병원에 가서 의사를 하고 미국서 개업을 해서 돈도 잘 벌고. 이렇게 되면서, 이야, 돈을 버니까. 그렇게 옛날에 부산서 가난하게 살다가. 돈 벌어서 피아노도 샀다니까. 우리 애들 피아노 레슨도 시키고, 벤츠도 사고, 별장도 사고, 캠핑카, 그 안에서 자고 먹고 밥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고, 보트도 사고, 없는 게 없었어. 집에 수영장도 있고, 다 바다가 쫙 보이는 뉴포트 비치,
미국을 좀 아는 사람들은 뉴포트비치가 어떤 데인 줄 알 거예요. 화려하고 비싼 곳이야. 바닷가야.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어느 날 이 좋은 것이 끝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탁 들어.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차 사고 나서 죽는다면,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죽는다. 뭐 이런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막 악령이 그때부터 이제 쳐들어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탁 들기 시작하면서 암 공포증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암 공포증을 증에 걸리면서 나중에는 잠도 안 오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 공포증이란 게 그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와, 이 큰일 났어. 건강 상태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안 걸리겠더라고요. 내가 의사인데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공포증아 나가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그 공포증을 누가 넣어준 거예요? 악령이 넣어줬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싸울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당시는 내가 암 공포증이 걸린 게 악령이 넣어준 게 아니라 암 공포증을 가진 게그 나야 나.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때 딱 생각난 게,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 당시 우리 장모님이 부적을 보내왔어. 그래서 부적 같은 거 오면 대가 다 찢어버리는 성질인데 암 공포증에 걸리니까요 못 찢겠더라고.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었죠. 찢으면 혹시 암 걸릴까? 그안 찢고 암안 걸리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부적을 지갑에 넣어가지고, 최신형 벤츠를 몰고 댕기면서 최첨단 미국 병원에 들락날락 했다니까요. 이 부적은 어디서 온 건데? 그 청량리 뒷골목 어디서 온 거야? 내가 나를 생각해도 웃겨, 안 웃겨? 여러분, 공포증이 걸리면 웃겨요. 이 생각이 도저히 합리적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겪어봤어요. 야, 이건 내가 웃기는구나. 그런데 그 부적을 꺼내서 찢을 용기가 뭐예요? 없더라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도 누구요? 악령이야. 그런데 그때는 성령이 있는 줄은 몰랐어. 영적 에너지란 것을 몰랐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알아야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성령을 선택할 거야. 지금부터 웃을 거야. 해서 싸워야지. 그래, 이게. 안 싸우면 반판이 당해요. 그러다가 내가 막 너무 자존심이 상해 죽겠어. 이 천하의 똑똑한 이상구가, 그때 대학 땡길 때 죽으려고 할 만큼 똑똑했어, 내가. 그 이상구가 부적을 넣고 댕기는데,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돼. 이게 막,
혼자서 내가 내한테 쪽팔려서 죽겠어? 아시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내가 이 부적을 다 믿고 있구나. 야, 부적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뭐요? 그게 더 수준이 좀 높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거부하다가, 이 부적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려면, 그리고 공포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점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그동안 없다고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자,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믿어.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야 내가 이 부적은 분명히 악령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뭐 악령이고 뭐고 몰라도 해방될 수 있어.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있다면 나는 믿어. 하나님한테 의존하고 싶어. 이렇게 됐는데. 그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나는 모르겠어.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냐? 한번 생각하니까 물어봐도 별 볼 일이 없어. 어떤 놈은 있다 그럴 거고, 어떤 놈은 뭐예요? 없다 그럴 거고. 그걸 어떻게 믿어? 아, 이거 물어봐도 안 되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낭망이 탁 되더라. 야, 이거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탁, 아,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게 되지? 그러다가 번쩍하고 성령이 영감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물어봐라. 하나님한테. 왜? 최고의 정답은 하나님만이 나한테 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물어볼 데가 없어. 그런데 성령이 뭐라 그래요? 있다고 가정만 해라. 그러고 물어봐라. 대답이 없으면 뭐예요? 없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네가 요청하는데 자기의 존재를 밝히지 않겠냐? 맞아! 됐어! 그거야! 자, 그래서 제가요. 일생일대 기도를 한 거야. 이 무신론자가. 제가 가정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전도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가정한, 왜? 내가 하나님이 지금 필요해. 그런데 모르겠어. 가정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나한테 확실하게 제시하십시오. 계시기만 한다는 확신이 들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대로 계속 고통을 받겠죠. 네. 하나님, 부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한테 내가 있다고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일생일대 기도. 아, 근데 이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이 얘기는 멋진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얘기니까. 그래서 아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때 그날 이제 일 다 마치고 기도 시작했으니까 자꾸 시간이 늦어져서 배도 고파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30분 안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렸어. 10분, 20분, 25분, 28분, 29분, 30분. 대답 없어.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죠? 아, 역시 하나님은 없는 거구나. 야, 그러면 나는 큰일 났네. 이러고 계속 나가다 이 건강도 망치겠고, 내가 이 공포증 이거를 어떻게 해? 나도 의사지만 이거 어떻게 없애? 그게 영적인 에너지의 영향인데 의사가 영적인 에너지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없애요? 의학적으로는 못 없애요. 없구나. 그래서 그때요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성경책을 놓고 갔어. 그래서 그 성경책을 아, 이 큰일이네. 그리고 성경책을 딱 열어봤어. 딱 열어보는 순간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성경 딱 보고 그 성경에 무슨 얘기가 써져 있는지 저도 몰랐어. 그런데 딱 열어보고 어? 이랬어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 고3 때 입시 공부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입시 공부하던 우리 친구들 중에 세 명이 공부 같이 한 세 명이 사라진 거야. 갑자기. 그때 우리 고등학교 바로 밑에 통일교, 문선명 그 통일교가 그때 거기서 시작하고 있었어. 근데 이 친구들 통일교에 빠진 거야. 그래서 한 달 동안 학교도 안 오고 오더니 탁 성경책을 탁 들고 오면서 눈이 바짝바짝 해졌어요. 야, 니네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다 그래. 그래? 진리가 뭔데? 그러니까 한 놈이 성경책을 탁 내. 이게 진리라고? 이게 성경인 모양이냐? 그렇다 이거야. 이게 진리라 이게. 이게 진리라고? 그래? 탁 열어보니 내가 금방 열어본 그곳이야.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노아라는 사람이 950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랬게?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 성경책은 이 순 사기야. 사람이 950년을 살았다네. 너희들 이거 진리라고 믿어? 야, 너희들 돌았구나. 꺼져.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다 통역을 갔어. 가가지고 세 놈이 결국은 한 놈은 뭐 5년 후에 한 친구는 7년 후에 그래서 세 친구가 다 통일교 관두고 나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저 바보 같은 새끼들이 뭘 하나님이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세 놈이 다 뭐 서울대학 갈 놈들이 서울대학도 안 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다가 다 실망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라요 안 오라요. 그 자식들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게 증명이 됐어. 하여튼 이 똑똑한 게 증명이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랬던 그 구절이야. 그 구절을 보고 그때 그 구절을 보고 제가 그 준 성경책을 그 자리에서 눈앞에서 찢었어요. 찢고 쓰레기통에 쳐넣으면서 너희들 미쳤구나 꺼져. 그랬다. 사람이 950살을 산다고? 웃기고 있네. 그랬는데 제가 왜 놀랬게? 똑같은 구절을 딱 제가 본 거야. 보고
제가 왜 놀랐냐면 성경에 놀란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놀래버렸어요. 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게? 노아라는 사람이 진짜 950년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고3 때는 어쨌는데 찢어서 즉석에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처박았는데 이제는 그 생각은 하나도 없고 뭐예요? 혹시 알아? 그때 노아라는 사람이 진짜 950년을 살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너는 모르잖아. 그랬는지 안 그런지 너는 모르잖아. 그걸 보고 제가 왜 놀랄게 그런 생각을 하는 왜 이상구가 뭐예요? 생각이 변해서 안 변했어? 웃기지 마.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은 없어지고 혹시 그랬다면 이게 정말일 수도 있을지요? 아닐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웃기지 마라는 좌파였어. 그렇죠?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런데 이제 개소리하는 쑥 들어가고 뭐가 돼서 그걸 믿지는 않지만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너는 모르잖아. 그게 뭐예요? 중도파가 됐다 이 말이야. 극좌파가 중도가 돼 있는 거야 내가. 자, 이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요 아니요? 증거죠. 하나님 아니면 성경에 대한 나의 그 생각을 극좌파적인 웃기지 마 개소리야 그랬던 것을 바꿔주고 가지고 중립이 중도가 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 왜? 내가 보여달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 생각이 딱 변한 것을 보고 이야 하나님이 뭐요? 있구나. 아, 그래서 살았다 그랬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이제 이 무시무시한 공포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하고 이야 하고 소리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할게? 부적 꺼냈어. 탁 쓰레기통 쳐봤고 감사합니다. 공포증은 어떻게 될게? 샥 나가버렸어.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순식간에 공포증을 확 나게 그러니까 악령이 어떻게 확 쫓겨나가 버렸다니까. 누가 확 들어오시고 성령이 확 들어오시고 그때부터는 저는 이야 이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의사가 할 수 없는 뭐요? 도저히 내가 의사야 의사인데 내가 내 병을 못 고쳐. 그런데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해 봤으니까 뉴스타트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몸 건강이 다시 회복, 유전자 팍 켜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노아가 950년을 살았다.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네? 엉뚱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순간에 내가 그때 독감 걸렸을 때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나보고 살아라, 살아라.
이 하나님이 살아라 살아라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살을 보류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자살 보류를 어떻게 했게? 자살 폐 보류 폐기 처분 자살. 이제는 내가 돈은 뭐 많이 머물고 옛날처럼 벤츠도 타고 댕길 수는 없지만은 없지만은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가지고 네 지금 수많은 이 환자들 하나님 아니면 치유할 수 없는 이런 암 환자, 우울증 환자들을 고치는 일에 나의 일생을 뭐요 바쳐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었다 이 말이야.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은퇴라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어떻게 많은 사람들 만나서 강의하고 힘주고 응원단장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현대의학에서는 희망이 없을지라도 그 생명이 있는 한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